트리니티 찬양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드릴 때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셔서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237의 빛을 비추는 렘넌트로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언약이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나는 세상을 앞서 나가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렘넌트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 기억해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억해 너의 신분 권세, 기억해 성취될 언약. 집중하면 잘못된 생각들을 버릴 수 있어. 기억해 너의 신분 권세, 기억해 성취되려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내셨소. 언약에 집중하면 잘못된 생각들을 버릴 수 있어. 기억해 너의 신분 권세, 기억해 성취되려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언약에 집중하면 잘못된 생각들은 버릴 수 있어. 기억해 너의 신분 권세, 기억해 성취되려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이 언약에 집중하면 잘못된 생각들은 버릴 수 있어. 기억해 너의 신분 권세, 기억해 성취되려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나요? 아멘. 아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네. 확신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친구들과 찬양하기 이전에 우리 기도를 하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찬양하지만 우리의 찬양이 오늘 필리핀 현장에 전달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정하신
다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마지막 예배 준비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땅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땅 못 가.
사고 치유할 수 없니 필리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필리핀 살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필리핀 선교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237을 품는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는 성교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시고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 채용감을 받아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찾을게요. 우리 다 찾았나요? 우리 저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찾아주시고 안 찾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안 찾은 사람 다 찾으셨나요? 네. 자 그러면 신앙 다 찾은 줄 알고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입니다. 565장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
시간 우리 전영아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두 손 다 모으고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게 하시고 학업이나 여행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일들보다도 이 예배보다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혼란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오늘 말씀을 함께 하실 선교사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한 친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그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현혹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답이 되고 오직 우리 렘넌트의 앞길에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필리핀 선교 예배를 드려집니다. 그곳에 우리들이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그곳에 마음을 품고 그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에 그곳에 구원의 축복된 소식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인도하는 성가대와 헌금위원, 몸찬양, 우리 장로님과 총무 권사님, 그리고 이곳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선생님의 헌신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기쁨을 즐거운 마음으로 마땅히 전하는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곧 필리핀에서 공연을 할 우리 성가 우리 하나교회 유명 멋진 성가대도 오시겠습니다. 멋집니다. 이제 필리핀 가는 하늘 길이 열렸어요. 하늘 이제 비행기가 열려서 곧 조만간 우리 필리핀에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팀 필리핀 친구들이 흥을 좋아해요. 이렇게 옷만 넣으면 춤추고 이렇게 참 잘하고 여자들이 남자들은 대시를 잘해요. 곧 우리
네 명의 그 남자 그룹은 공연 빌리 가면 아마 여자 친구들이 대시 다 할 것 같아. 그래서 필리핀에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다 찾으셨나요? 준범이 찾았어? 준범이 손 들었네요. 찾았고. 다 찾은 것 같아. 자,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나도의 이름을 이라니라. 베드로와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로마와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고네스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죽은 자의 살림이 나베 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꺼우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날에 있는 아이의 먹을 것을 한 것이 당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너희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냐 그 성에서 내가 너희의 발을 무너뜨려 태워버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랩런트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세계 복음할래요. 우리 이 시간 헌금에서 기대해 주시고 필리핀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금방 박수 치면 금방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 늘 세계복음화와 우리 필리핀 복음화위에서 또 우리 여기서 3시간 반, 3시간 걸린 곳에 계시는 선교사님 불러보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네. 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영상으로 저한테 이렇게 신나도록 매일매일 선물 보내주시는 우리 랩런트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여러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잘 보이시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응답받은 사실을 좀 한 가지 전달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우리 유년부 설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 필리핀에서도 성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면요. 지금 이곳에서 천년의 응답을 위해서 지금 그 RUTC를 지금 건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나무도 비고 또 빈 나무를 또 정리도 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이 넘도록 그 일을 했습니다. 먼저 그 나무를 다 비고 나면 이제 불도저로 이렇게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한 달 전부터 계속 그 불도저를 이렇게 쓰려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없는 거예요. 불도저는 있는데 지금 거기에 사용할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캔슬이 됐어요. 그걸 쓰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계속 이렇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막 이러면서 또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마무리 나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10시 조금 넘어선가 저쪽에서 웬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툭툭 하면서 저희 일하는 대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누구지? 이래놓고 있다가 이제 오셔서 말을 하길래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요. 혹시 여기 땅 이렇게 하고 불도저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저기 10분 정도 거리에 거기서 지금 자기가 불도저를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저가 여기 와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다음 주에 와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만약에 다른 데로 또 갔다가 또 여기 다시 올라 그러면 그 운송비가 또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와 있는 기간에 그걸 하면 운송비도 절약되고 여러모로 다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최 장로님이 우리 필리핀 기도조에 불도저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만남이 있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그 지난주에 딱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서 그 일을 딱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거기에 이제 그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너무 편안한 마음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그분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메시지도 생각났고 주일날 강단 말씀도 생각이 이제 많이 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먹게 됐어요. 그래서 속으로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그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목소리가 자꾸 왜죠? 소리가 막 나는데 괜찮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저준 것이라고 해서 절대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하고 돈으로 살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은요, 여러분 말할 때 예수님을 몰랐어요. 교회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24살 됐을 때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 감격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감격을 우리 친구들도 늘 매일매일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다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처음에 저런 나무나 풀이나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선교사님 모든 생각도 다 바뀌고 모든 보는 것도 달라지고 앞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제 선교사님 마음속에 평안함도 오고 기쁨도 오고 감격도 오고 막 이게 계속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그리스도를 만난 친구들은 선교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 기쁜 소식은 무엇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받았는데요. 지금 저 밖에 있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감격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뭐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하기를 영적으로 고하여 거지라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심지어는 죄를 졌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랬어요.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거기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증인이에요. 저는 선교사님은 과거에 사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즐겁지도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면 늘 시끄러웠어요. 막 아버지 술 먹고 막 싸우고 늘 그런 게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이 축복과 은혜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모르는 불신자는 뭐죠?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악한 자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귀신을 섬겨요. 그리고 돌이나 나무를 막 섬겨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신분 자체가 죄입니다. 종로로 타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시키는 일만 자꾸 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조종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삶이 진노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거저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예수 믿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죽으면 끝일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데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있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의 부르면 다 가야 돼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지옥의 형벌이 하나님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알아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불쌍하게 막 보였어요. 야, 저 사람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막 가서 막 예수님을 막 소개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유년도 친구들 다 알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축복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불신자 상태 이거 잘 몰랐어요. 심지어는 신학 공부를 하는데도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수원에서 전도자 유한수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전도자가 이 불신자 상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실패하는지, 아까 선교사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인간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고 실패하고 포로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꼭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을 다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불신자 상태를 들을 때 알게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깨달아졌어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처음에 선교사님이 예수 믿고 받았던 그 감격이 전도자를 만나고 불신자 상태를 설명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처음에 막 뜨거웠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거 보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예수를 믿었었지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 근데 전도자를 만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정말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를 줬고 권능을 줬는데 이게 이제 막 믿어지고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때 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막 머릿속을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런 소명, 사명, 천명 이것이 막 머릿속에 막 지나가더라고요. 더 선교가 구체화되어지고요. 더 선교가 하고 싶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3박 4일이 선교사님한테 인생의 뭔가를 확 바꾸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 복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영적 서밋으로 지금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예배
또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틈틈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 성교사님이 응답받았다는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걸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를 굉장히 기도로서 집중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올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듯이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세밀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으면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뭐 남 위에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으로 살 수 없는 이 엄청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 복음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거저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한번 렘넌트와 주자를 100% 성교사님은 거기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교사님은 이 마태복음 10장이요 늘 제 마음속에 뭔가 한구석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요. 성교사님이 이제 처음에 이 전도 운동을 이제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 운동을 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아마 93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냐면 밖에서 전도는 너무너무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 교회 월세도 막 10개월씩 밀리고요. 뭐 목사님하고 저 전도사 저 혼자 있었는데 사례비도 뭐 못 받은 지 뭐 꽤 됐고요. 뭐 1년 넘게 막 그렇게 지나고요. 뭐 교회 먹을 것도 없어요. 어느 날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이제 성미통을 이렇게 이제 좀 해서 쌀을 조금 가져서 먹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제가 보니까 목사님도 배고프셨는지 먼저 이제 그거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았나 보더니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막 그런 시간들이 1년, 2년, 3년, 4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밖에서는 너무 이런 좋은 막 그런 시간들이 가는데 이걸 뭘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 뭐 성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다락방 한다고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있다는 분들은 다 나가고 제일 없는 사람들만 이제 몇 사람 남았어요. 그러니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밖에서 전도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가보니까 먹을 거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선교사님이 조그만 티코를 끌고 막 운전을 하고 이럴 때 이렇게 여유가 되면 차에 기름을 가득 넣고 이렇게 막 다니면 편안할 텐데 늘 갈 때마다 어디 다락방 갈 때마다 노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에이, 모르겠다. 노란불 들어오면 그냥 차 멈추고 그냥 걸어가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 때마다 기름을 또 채워서 또 다락방 가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한 4년 가까이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현장에 가니까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만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요. 잃어버린 자, 방황하는 자, 염려하는 자, 고민하는 자, 무너진 가정, 무너진 아들, 딸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좋은 제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웬 남자에게. 누구누구십니까? 라고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하고 있는데. 저는 몰라요, 누군지를.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우리 딸을 좀 한번 만나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거길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한 남자를 만났더니 아버지는 형사예요. 경찰이에요.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 딸이 얼마나 성격이 개팍했냐면요. 자기한테 싫은 소리만 하면요. 막 돌발적인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돌을 들어서 부모한테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스레인지에다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라면 끓여 먹는 줄 알았더니 기분 나빠요. 그걸 막 부모한테 뿌리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섬찟섬찟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만나면서 아,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찾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가서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라는 그 말이잖아요.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전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구나라는 것들도 알게 됐어요. 8절에 보니까 눌린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8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눌린 자들이 정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성교사님한테 굉장히 뭔가 의미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신나고 과거에 그런 전도했던 현장들이 머릿속에 팍 도는 그런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현장에 가면 다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우리 랩런트 유전부 친구들도 현장에 가서 전도하면요, 다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지식 지혜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는 우리 친구들도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유년부 친구들도 전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은 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거저받은 것을 거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로 15절에 보니까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그 축복이 뭘까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속으로 우리가 그 사람과 그 지역에 누구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평화는 언제 올까요? 예수 믿을 때 오는 평안이에요. 그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 와서도 교회 평안을 빌고 나를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성경에 그 평안을 빌었는데 그걸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평안이 어디로 온다? 내게로 온다 그랬어요. 그 축복이죠. 여러분, 사람이 평안한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평안한 사람 있잖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과 감격과 축복 속에 그 평안함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막 만나고 싶어서 오는 그런 소유자들이 좀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뭔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 거저줬으니 거저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의 랩런트가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많은 일들이 되어지는데 그때그때마다 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보고하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거 받은 거 거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중에서도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을 한 번이라도 묵상을 하는 친구들은 그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노트에 잘 적고 그냥 덮어놓은 친구들은 한 번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은 그 축복 모를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친구와 안 하는 친구는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또 여러분을 만날 그 시간까지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 여러분 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성교사님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번 주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년부 선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으로 값으로 살 수 없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받은 걸 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저주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어떤 제목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 이번 한 주 어떤 응답 받아야 돼요? 어떤 영적 서밋 되어야 돼?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는 영적 서밋 축복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매일 감사할 수 있는 렘넌트 되어야 된다 했어. 그래서 이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진 존재임을 매일 믿고 확신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영적 서밋의 카톡?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자, 옆에 친구한테 고백하세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오늘?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 오늘? 매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자. 거저 받은 복음 거저 주자. 맞아, 이번 한 주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뭐 잘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 전사님 오늘 임마누엘 반 친구들이랑 옆에 같이 앉았거든요. 근데 뭐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어, 이 친구들. 지금 서미스쿨 두 명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잘났기 때문에 서미스쿨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거저 줄 수 있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지금 뭐 하는 시간일까요? 아는 사람? 우리 항상 필리핀 예배 드리고 나면 뭐 하죠? 누가 나오시지요? 맞아요. 리자 집사님 나와요. 리자 집사님 지금 이제 앞으로는 통역 없이 우리랑 대화하실 수 있도록 지금 어학당을 다니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고 계세요. 이제 앞으로 1년 조금만 지나도 우리랑 막 영어로 통하지 않고 한국말로 다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리자 집사님 나올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간다 우마가 인사합니다. 알았죠? 자, 리자 집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Magandang umaga. Kumusta? Kumusta? Okay, so today we will be talking about more about the Philippines again. 네, 오늘 또 다시 필리핀을 다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So before we begin, let's confess the covenant that we have for this year for the Philippines, the land of Philippines, the land 24 hours.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번 연도에 저희 교회 제목인 그 땅 24 언약 가지고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verse is Isaiah 54:3. 이사야 54장 3절 말씀 같이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you will spread abroad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and your offspring will possess the nations, and will the people the desolate cities.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개 네. 아멘. 작은 집과 네 자구를 대하여 보이려 성경 장부의 자랑을 자리 조시 되게 할 것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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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ith this covenant, let's begin exploring the Philippines again. 이 언약 붙잡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 you see these things, right? 네, 지난 시간도 봤듯이. You will like think about Philippines. 이게 우리 필리핀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진들입니다. So these are all things found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And to review the words, like Tagalog words, when you want to say hi, you say kumusta. Kumusta. When you want to say good morning, you say magandang umaga. Magandang umaga. When you want to say good afternoon, you say magandang hapon. Magandang hapon. When you want to say good evening, you can say magandang gabi. Magandang gabi. And today, we will add one more word, thank you. When you want to say thank you say sala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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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now we are ready. Let's fly all together to Philippines. 같이 필리핀 갈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When you say let's go, you can say tara. 따라, let's go. 따라. 가자라는 뜻입니다. Okay. Let me tell again like the things we talked about last time. What is the Philippines? 필리핀은 어떤 나라인가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지만 다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hilippines is an archipelago. 필리핀은 반도의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섬이 이어진 나라입니다. And it is composed of three main islands. 세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upper is Luzon. Luzon. Visayas. Visayas. Mindanao. Mindanao라는 세 개의 섬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So I hope like you really always remember these three main islands of the Philippines as you pray for the Philippines. 그래서 필리핀 기도하실 때 이 세 큰 섬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And I would like to share to you today what weather or what climate does Philippines has. 오늘은 필리핀의 날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s we go if we go to the Philippines, it is good that we know like what climate does Philippines has and what clothes can we wear there. 그래서 like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알면 필리핀 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네. So Philippines is a tropical country. 필리핀 열대 나라입니다. Whole year round, it's really hot in Philippines. 1년 내내 더운 나라예요. And Philippines has only two seasons. 필리핀은 두 계절밖에 없어요. One is the dry season. 건기라고 해서 말 그대로 건조한 건기고요. It is in Tagalog, tag init. Tagalog, tag init이라고 말합니다.
So this time people always go to the beach or play outside more because it's really hot. 이 시즌에는 사람들이 바다도 놀러 가고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So it starts from January to June. 아, 그래서 이게 1월부터 6월까지가 필리핀의 건기입니다. The other season is the wet season. 다른 시즌은 이제 우기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에요. In Tagalog, it is Tagulan. 타갈로그 타굴란이라고 합니다. And it starts from July to December.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가 우기입니다. So knowing these seasons, yeah, I hope we can really prepare ourselves. Maybe if we go to Philippines for missions. 그래서 이 시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필리핀 갈 때 옷을 더 잘 챙겨서 갈 수 있겠죠. 네. Where is the Philippines? 필리핀 어디 있나요? Philippines is located in Southeast Asia. 서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Who are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은 어떤 사람 살고 있나요? People in the Philippines are called Filipino. 필리핀 사람들을 필리피노라고 부릅니다. And there are how many Filipino people in the Philippines? 몇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It's about 111,958,000. 12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512. 네, 대략 12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Yes, as we know, it's a lot of people.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 살고 있습니다. And there are so many languages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은 그리고 정말 많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And this like a rainbow in rainbow color are the main languages in the Philippines. 무지개 색깔에 보이는 이 언어들이 대표적으로 쓰인 여러 가지 단어 언어들입니다. English, 영어도 쓰고요. Tagalog, Cebuano, Cebuana, Ilocano, Hiligaynon, Warai, Bicol, Kapampangan, Kapampangas, Pangasinan. So, so yes. Thank you, Bansok. Okay, so these languages, for example, we have the word salamat. So, 이 단어를 오늘 배운 살라멋이라는 단어로 일곱 가지 다른 표현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In Ilocano, it says agyamanak. 일로카노 말로 아기야마나 살라마토. In Bicol, mabalos. Mabalos. Maguindanao, sukran. Sukran. In Chavacano, it's gracias. Gracias. In Taosog, it's magsukul. Magsukul. 모두 다 살라마토. Thank you. 고맙다는 뜻입니다. It is just thank you, yes, but it has like so many words in the Philippines.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다양한 말로 필리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Now, why Philippines? 왜 필리핀이어야 할까요? Why we need to evangelize the Philippines? 왜 필리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We heard from missionary Hong earlier. 우리가 홍명지 선교사님 때 들었듯이 Actually, Philippines are in Philippines, the people are suffering a lot.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Why? 왜 그럴까요? Is it because Filipino people are poor? 필리핀이 못 살기 때문일까요? 가난하기 때문일까요? Is it the president cannot lead the country well? 대통령이 잘 정치하지 못해서 필리핀이 힘든 걸까요? 아니요. We know that Those are just physical things. 우리 알듯이 이거는 그냥 드러난 육체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But there is spiritual hidden problems. 근데 하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Filipino doesn't know that they have the three fundamental problems of sin, separation, and Satan. 필리핀 사람들은 그들의 세 가지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Philippines also is a country of 30 and rich Philippine tribes. 그리고 필리핀에는 30 종류의 아직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That's why we really need to go to the Philippines.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리핀에 가야 합니다. Philippines is a field of 237 empty place. 필리핀은 237의 빈 곳이고 empty place for healing and summit. 치유의 빈 곳이고
서밋의 빈 곳입니다. That's why we need really to go to the Philippines.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을 꼭 가야 합니다. And Filipinos are in Genesis 3, 6, and 11 problem. 필리핀 사람들 또한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나, 물질, 성공 중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Actually, Philippines is a very religious country. 사실 필리핀은 매우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But they are in this Genesis 3, 6, 11. 하지만 그들이 세 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That's why Philippines is still in a disaster. 그래서 필리핀은 아직도 재앙에 속한 나라입니다. I want to share like detailed problems in the Philippines. 오늘은 이 필리핀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Philippine is in deep religion. 필리핀 안에는 정말 많은 종교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That's why really Christ cannot like come. 그래서 쉽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And because of this, Philippines is in like these disasters and problems.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자연 재해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Disasters has no choice but to come. 그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Typhoons. 태풍이 이렇게 왔고요. Really like strong typhoons. 엄청 강한 태풍이 오는 나라예요. And it comes every year. 매년 이 강한 태풍들이 오고 있습니다. And you know the typhoons from Philippines, it's like from A to Z. A to Z? Like letters A, typhoon, B, typhoon, C, typhoon. 필리핀에는 그 태풍이 많이 오니까 이 태풍 종류를 A부터 G까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Philippines is also a country where earthquakes always come. 그리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Because it's like in the Pacific part. 이게 그래서 수도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입니다. Philippines has also a lot of volcanoes. 그리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And these volcanoes, when it erupts, it can like cover the whole place. 한번 화산이 폭발하면 그 주위 모든 지역을 덮어버린다고 합니다. Filipinos, before they do war with other countries, but now inside Philippines, war is going on. 전에는 필리핀이 다른 나라랑 싸웠지만 이제는 나라 안에서 자기들끼리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This is how like disaster and problems is happening in the Philippines. 지금 이 필리핀의 재앙과 문제가 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Poverty. 그리고 가난의 문제가 빈곤의 문제가 심한 나라입니다. Yes, if like you visit one place in the Philippines, you can see people, children, going around and asking for something. 필리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And drugs. 그리고 마약 문제가 있습니다. Even young kids. 우리처럼 어린 친구들도 마약을 합니다. Young kids can have access to these illegal drugs. 네,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도 마약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And pollution.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 문제도 있습니다. That's why Filipino is wondering.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They don't know what is the real solution to all these problems.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But our remnants here, you know.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알고 있지요. It's Christ.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He is the way to go back to God. 하나님께 만나는 길이 되는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 And he has finished all the curses and sin. 그리고 제사장 그리스도. And he has broken the authority of Satan already.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끗이 꺾으신 그리스도. If the Filipino 그리스도. can go back to God.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like all those problems will have the real solution.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이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You can truly become the spiritual watchman, spiritual doctor, and spiritual ambassador.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한테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영적 대사가 되어줘야 합니다. Who can deliver the gospel to the Philippines? 그래서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And you can truly like
be me 24 hours. Think, 나의 24. Field for 24 hours. 현장의 24. And the church for 24 hours. 기도, 교회의 24를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If we become the remnant who possess this covenant, we can really evangelize the Philippines. 우리는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아멘. And lastly, 마지막으로, really let's think about the Philippine land 24 hours.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 나라를 위해 24시간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for the mission, actually this is the last month mission. 사실 지난주에 지난달에 똑같은 미션 드렸지만 in your summit time, 또 이번 달에도 서밋식 타임에 imagine yourself going to the Philippines. 우리가 필리핀에 가게 됐을 때 how can you Christ to the Philippines.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you learn the many problems in the Philippines. 오늘 특별히 필리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 미션에 도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리자 집사님, 최다미 집사님, Thank you so very much. 감사합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최다미 지사님은요, 저 뒤에 한번 보세요. 남편 대신 이영진 선생님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감사해요. 이영진 집사님은 청년 시절에 우리 윤영부 선생님이셨어요. 다시 컴백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줌으로 들어온 랩런트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가 갑자기 와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그죠?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선아 선생님인데요. 자, 오늘 줌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중요한 광고 있어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26일 날 우리 랩런트 집중훈련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계좌로 회비 1만 원. 랩런트 이름으로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 꼭 확인하시고 전화 신방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문현답 교사 집중훈련 있습니다. 4월 1일 금요일인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주시고요. 오늘은 3주차 필리핀 선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우리 홍명시 선교사님도 Thank you so very much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신방이 계속 날짜를 정하며 자꾸 딜레이 되는 상황인데요. 한 반에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한 반에 한 명이라도 신방 날짜가 정해지면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전화 신방해 주셔서 신방 일정을 좀 잡아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또 뭘 하지요? 영적 서밋, 복음 서밋, 언약의 여정 소개, 서밋 타임 오늘 저녁에 또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미리 서밋 타임 합니다. 저녁 8시 30분 줌으로 들어오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화면을 켜야 돼요. 정말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미래 랩런트 정체성을 갖고 화면을 켜고 화면을 켜고 들어옵니다. 알겠죠? 깜깜하면 안 돼요. 자, 화면을 켜고 자리에 이동하지 않고 집중해서 서밋타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전화 신방해 주셔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30분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지도해 주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5천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멋진 남는 태들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안녕.